자, 빨리 소개합시다. 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네.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염 차장님. 자, 오늘 염 차장님과 함께 조금 이제 늦게 시작하니까요. 네, 조금 빨리 가보죠. 네. 네. 일단 그냥 뭐 첫 번째 얘기는 그 현대차가 지난주 금요일 날 좀 많이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안 좋았던 이제 배경하고 또 제네시스 브랜드 뭐 전략이 나와서 간단히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코나 이게 또 전기차 또 화재 사고 또 발생해 가지고 오늘 좀 주가는 빠질 것 같긴 한데. 아니, 불이라는 게 그 회장 취임하자마자 왜 이렇게 그러니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나는 거야. 하필 또 이 코나 전기차에 계속 불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오전 그날 이제 그 전날 저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중국계 증권사 저도 이게 좀 생소한 증권사 CGS CIMB라는 증권회사 중화권 증권사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목표 주가를 15만 원으로 좀 제시를 했고 네. 그 비중 축소 의견을 냈는데 이유는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영문 그랬더니 PER 17배는 좀 너무 비싸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기대도 너무 높다. 그러니까 현재 경쟁사들이 향후에 저가 모델을 다 같이 내놓을 텐데 또 경쟁이 격화될 텐데 현대차가 잘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다. 좀 그런 내용이고 이미 네. 노르웨이에선 점유율이 그 폭스바겐의 ID3라는 이제 전기차가 판매가 되면서 네.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유럽에서 탄소 배출 기준 이제 달성하지 못하면 이제 그 차량에 대해서 이제 그 자동차 회사가 벌금을 내야 되는 아마 뉴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아마 3,84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네, 지금 네. 유지가 되면 예전에도 근데 너무 좀 극단적인 과정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여기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최근에 환율이 떨어지는 것도 부담이고 외국인 지분율도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수급도 네. 좀 좋지 않다 이런 좀 내용인데 사실 뭐 제 생각에는 뭐 주가 많이 올라가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그런 것 같고 네. 이거는 뭐 내년도에 또 다 돼봐야 되는 거고 저 그다음에 뭐 외국인 지분율이라는 것도 뭐 꼭 사실 IT만 지금 사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꼭 현대차만의 문제는 좀 아니고 네. 또 전기차에 대해서도 내년에 아이오닉 브랜드가 또 나오니까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예. 그 리포트 때문에 조금 주가는 흔들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제네시스 브랜드 이제 전동화 전략이 공개됐는데 해외 자동차 이제 전문 매체인 그 모터원에서 이제 그 플러그드인 그 뭐 전기차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PHEV라고 네네. 유럽에선 이제 이게 이제 전기차 이제 어떻게 보면 배터리가 들어가지만 엔진도 같이 있는 네네네. 그 예, 같이 하는 거죠. 하이브리드. 엔진이 어떻게 보면 보조 역할을 하는 거죠. 내연기관이.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내연기관이 우선이고 약간 이제 그 배터리가 보조하는 거고. 네. 그래서 PHEV로 갔다가 전기차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 유럽 같은 경우 제네시스는 그냥 바로 전기차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내년에 한 두 개 정도 SUV 모델하고 G80 전기차를 좀 출시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 1회 완충 시 한 500km 정도 네. 주행이 좀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특징적인 게 지금 테슬라가 그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는 그 OTA라고 그게 이제 장착이 돼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상당히 호평을 받았는데 그거랑 이제 레벨 3 수준의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돼 있는데 요거를 그 제네시스에도 바로 탑재를 하겠다. 근데 이제 좀 특징적인 게 삼성전자가 인수했던 그 하만 네. 아시죠 전장 네. 하만의 자회사 그 레드밴드라는 회사가 있나 봐요. 근데 이게 이제 확정된 건 아닌데 이게 아마 이쪽 회사의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레드밴드가 그 테슬라에 이걸 적용하고 있는 회사예요 OTA. 그래서 이렇게 보면 테슬라 기술이 제네시스 쪽에도 이게 들어가는 거 아니냐 삼성을 통해서 좀 그런 기대감은 있어서 내년에 한번 진짜 제네시스가 좀 이런 그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좀 한번 출시가 되는지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원격으로 그냥 자동 업데이트 되는 그런 시스템이 제네시스에 깔릴 것 같다. 예. 근데 네. 이거를 이제 어떻게 삼성의 자회사 하만의 자회사가 레드밴드라고 하는데 네, 이 회사가 이미 그 테슬라에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굉장히 만약에 탑재가 되면 네. 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뉴스가 있었고 시간 네. 시간이 돼서 제가 네. 일단 시장 한번 보고 아, 시장 열리네요 네. 지금 벌써 50분 나왔군요. 네. 네. 아, 추가 이슈들은 저희가 네. 시장 잠시 보고 네. 네. 오늘도 넉넉하게 가죠 뭐. 네. 네. 월요일 우리 회의하는 날인데 회의 좀 늦게 하면 되니까. 네. 자 오늘 일단 시장은 뭐 미국 증시는 좀 빠지긴 했지만 네. 국내 증시는 뭐 최근에 한 4일 정도 빠졌잖아요. 그래서 일단 상승은 좀 할 것 같고. 코스닥은 약보합 정도 시작할 것 같고요.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역시 그 현대차 좀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아마 코나 그 전기차 화재 때문에 한 1.4% 정도 개파락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대형주들은 그렇게 뭐 큰 변화 없이 일단 좀 출발을 할 것 같고요. 네.
일단 이제 뭐 시장에서도 지금 이제 아까도 뭐 대주주 얘기도 좀 나왔지만 그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계속 주식 오히려 사고 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사는데 그 부담감 때문인지 기관들이 좀 선제적으로 매도하고 있어서 네. 기관 매도가 좀 줄어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좀 안정화되려면. 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좀 그 부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좀 희소식은 보통 이제 연말 배당 앞두고는 이 금융 투자에서 보통 배당 노리고 네. 프로그램 매수 좀 많이 하거든요. 전통적으로 11월, 12월에. 그게 이제 한번 좀 들어오는지 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작했네요. 예, 5포인트 코스피는 한 5포인트 정도 갭상승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살짝 좀 떠서 시작할 것 같고 코스닥은 보합 정도 예, 예상되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역시 아까 현대차가 좀 출발이 안 좋고 두산중공업이 한 3% 정도 상승 출발했고요. 요새 수소 관련주들이 되게 강한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도 2% 정도 지금 반등했고 이마트도 최근에 이제 11개 분기만에 영업이익이 뭐 터닝할 거다 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한 2% 정도 올랐고 아침에 뭐 조선주 얘기도 좀 해주셨잖아요. 근데 네네. 오늘 대우조선해양 또 현대중공업지주 같은 이제 조선업종도 모처럼 좀 출발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뭐 한국전력, 조선주, 가스공사, 뭐 제철 이렇게 좀 무거운 기업들 이런 좀 중후장대형 산업들이 일단 출발이 좋고 하락하는 기업은 아까 이제 현대차, 또 기아차, 그리고 SK바이오팜이 일단 오늘 조금 그 출발은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진원생명과학이라든가 이제 그 코로나 관련주죠. 그리고 CS윈드 같은 이제 풍력 관련주도 약간의 좀 하락세를 좀 보이는 게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현대로템이 한 3% 정도. 그래서 현대차와 관련된 그 수소 관련주들은 일단 출발 자체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히트가 일단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오늘 사실 그 하나금융투자 이기훈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또 냈더라고요. 네. 걱정하지 말라는 약간 그런 좀 보고서긴 한데 목표주가 아, 최근에 냈습니까? 오늘 나왔어요. 오늘 나왔어요. 네, 38만 원 유지. 그래서 시장이 뭐 기대한 것보다는 좀 매출 잘 나오지 않겠냐 하는데 일단 수급이 좀 좋진 않아서 네. 오늘 20만 원 일단 밑으로 좀 하회하는 모습이고 그다음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웹젠이 가장 좋은데요. 4% 올랐는데 웹젠 IP를 이제 활용한 그 게임 그 중국의 37게임즈가 개발한 그 게임이 있습니다. 이름이 영웅 뭐라고 하는데 네. 그게 판호를 받았대요. 중국에서.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영향으로 가는데 좀 아쉬운 거는 한국 회사가 개발한 게임은 아직까지 2년인가 3년 동안 지금 하나도 못 받았거든요. 네. 미국이나 일본 기업들은 좀 몇 개 받은 게 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한국 게임 업체들 좀 중국 시장 좀 뚫기는 아직은 좀 버거워 보이고 그 다음에 헬릭스미스가 14% 좀 빠졌는데 이거는 제가 이따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예, 그 좀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옵티머스? 예, 아니 그 옵티머스가 아니라 네. 뭐 그거보다 비슷하죠. 예. 뭐 했다는 것 같은데. 근데 좀 굉장히 충격적이어가지고. 네? 충격적입니까? 예,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아무튼 요거는 제가 네. 조금 이따 바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라는 게 오늘을 얘기하는 거죠? 네, 방금. 네. 예,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코스닥 기업 중에 또 추가적으로 뭐 와이솔 같은 5G 관련, 그러니까 스마트폰 관련 기업이 조금 약간 반등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일단 지수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그래도 오랜만에 좀 강세 보이네요. 2353, 한 0.5% 정도. 한 4일 정도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반등하는 것 같고요. 코스닥도 괜찮습니다. 0.4% 정도 상승세 보이고 있고. 수급은 좀 바뀌었어요. 그 확실히 기관들이 오늘은 좀 사고 있습니다. 오전에. 네네. 개인이 팔고 기관들이 조금 사는 게 약간 특징적이고요. 그 다음에 희토류 관련주들이 좀 올랐는데, 아까 그 어제 보니까 뭐, 중국에서도 이제 미국 좀 견제해가지고 그게 이름이 여기 있네요. 중국 수출 관리 법안이 통과됐다. 아, 어, 예, 뉴스 예, 보셨죠? 예. 12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제 중국에 있는 기업이나 그러니까 중국 회사나 중국에 이제 있는 외국 기업이 중국 외에 이제 어떤 물건을 이제 수출을 할 때 이제 그게 뭐 국가 안보에 뭐 이렇게 위해가 된다거나 전략적인 문제가 좀 생긴다. 그러면 이제 수출을 금지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켜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보면은 뭐 살상 무기나 뭐 이런 약간 이제 무기, 생화학 무기나 이제 이런 방산 쪽에 관련된 것들이긴 한데 네. 이게 사실 뭐 중국이 맘만 먹으면 그냥 걸면 걸어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미국을 좀 겨냥한 그런 조치가 아닌가 해서 네네네. 역시 항상 이런 거 나오면 희토류 관련주들 막 급등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쪽 섹터들이 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오늘 그래도 램데시비르 관련주는 조금 또 올라가네요. 그리고 수산주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건설기계 쪽도 오늘 좀 분위기는 좀 괜찮고 네. 홈쇼핑도 요즘에 뭐 실적 좋다는 얘기 있어서 홈쇼핑 조성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빠지는 건 2차 전지 장비나 그 ESS 뭐 그러니까 약간 이제 자동차하고 전기차 관련된 섹터들은 아마 이제 전기차 아까 코나 화재 그렇군요. 약간 부담 때문에 조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제외하면 오늘 일단 출발 상황은 다 전체적으로 좀 양호하다. 그 현대차도 사실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아요. 거의 네. 이제 또 17만 원 회복돼서. 예.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하진 않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힐릭스미스 좀 얘기를 이제 뉴스를 이제 어제 주말에 보면서 네.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이게 뭐 정확히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전자공시도 잘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리 종목 지정 위기고 유상자 하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이제 회사가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16일 날 이제 장마감 이제 그 올빼미 공시를 좀 했다 이런 좀 뉴스가 있긴 있는데 네. 유상증자 일정이 좀 지연되고. 이제 만약에 이제 유상자 실패하게 되면 관리 종목이 이제 지정될 수 있다라고 이제 회사에서 직접 공시를 했어요. 네. 했는데 지금 이제 올해 상반기 이제 이게 뭐 그 규정 중에 하나죠. 상반기 지금 자기 자본 대비 법인세 차감 전 손실 비율 이게 이제 33.25% 정도 기록을 했는데 이게 최근 3년 중에 2년도가 그 해당 비율이 50%.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본 대비해서 손실이 50% 이상 되면 그게 3년 중에 두 번이 그래 버리면 관리 종목 가요? 관리 종목 가는데 아, 맞아요. 올해 지금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만 지금 33%니까 네. 하반기에 적자 나면 50% 넘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마 이걸로만 해도 지금 관리 종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네. 거기다 9월 18 이제 그것 때문에 2,861억 이제 유증을 했는데 여기서 좀 이 회사가 좀 황당한 게 사실은 그 신약 개발하는 회사잖아요. 네. 그럼 신약 개발하는데 몇 조 원이 들잖아요. 사실 임상 3상까지 하려면 그렇죠. 돈이 부족하니까 뭐 전환 사채도 많이 발행하고 그래서 중간에 기술 수출 해버리는 거고 임상할 비용이 없으니까 사실 우리 한국 기업들이 근데 이게 이제 고위험 자산에 그 2,643억 원을 2016년부터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특징적인 게 지난해 7, 8월에 그 팝펀딩이라고 혹시 아세요? P2P 네. P2P 대출하는 회사. 이 회사도 이제 그 회사 문 닫은 걸로 아는데 이곳에 세 곳 390억을 이곳과 그러니까 이 팝펀딩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있는데 여기에 390억을 투자를 했고요. 사실상 이건 뭐 날렸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독일 헤리티지라고 혹시 예전에 들어보셨어요? 헤리티지 DLS. 아니, 그 성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 예, 예, 옛날 맞아요. 막 부동산 사기처럼 고성사고 해 가지고 그걸 무슨 그 특별법인가 뭐 해 가지고 예, 그 개발한다고. 예. 야. 그것도 한데 또 투자했어요? 예. 거기도 투자하고 아니, 신약을 개발하라고 준 돈을 고성을 산 거야? 네. 그러니까 이런 데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물론 뭐 제가 이제 거기 전자공시 들어가서 봤더니 여러 금융자산이 그 중에 괜찮은 것도 있어요, 물론. 있긴 있는데, 이런 좀 황당한 투자를 했고, 그리고 사실 금융자산이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약 개발하려면 거기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이 자체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 좀 보여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유상제를 한번 했는데, 대표이사가 다시는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향후 2년간은 안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또 지금 1년 만에 또 추진을 해버렸고 그러니까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화가 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거짓말을 한 데다가 이런 또 충격적인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전자공시도 이 금융자산 같은 내역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 찾기가 되게 힘듭니다. 뭐 이렇게 귀찮기도 하고 보기도 좀 아니, 그렇고 아니 그거 별로 안 어려워요. 들어가서 저 감독원 네. 그 사이트 다트 들어가면 검색하면 조금만 노력하시면 네. 볼 수 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런 좀 충격적인 근데 그게 무슨 저기 뭐죠 헤리티지인지 그거 모르지 네, 그 펀드 모르죠. 이름이 나오지 뭐 고성인지 그거 모른다고 거기에 그리고 자세히 좀 써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사실 그런 것들이 자세히 안 써있어서 그래서 아무튼 이게 참 한때 그 헬릭스미스가 바이로메드라고 예전에 네. 정말 유명했던 유망했던 기업이잖아요 진짜 꿈과 희망을 줬던 기업인데 신라젠도 그렇고 참 바이오 기업들 투자하실 때 좀 이런 전자공시나 이런 것들 좀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세력 이탈하면서 그런 거겠지. 뭐 정프로 네. 세력 이탈설 아니야, 얘들은. 저는 이제 헤어졌지만 잘 되길 바랬는데
네. 네. 어쨌든 지금 상황이 관리 종목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아, 관리 종목 되면 또 전환 사채 1,000억 원 그거 받은 거 또 토해 내야 되거든요. 갚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바로. 예? 전환 사채를. 아, 그거 그죠. 관리 종목 규정상. 관리 종목 갈 시기에는 현금 상환하기로 이렇게 돼 있구나. 특약이. 지금 1,000억이 없어요. 지금 현금성 자산 보니까 300억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주분들 조금 조심은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지금 뭐 20몇 퍼센트 빠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LG화학도 뉴스 나왔는데 이제 LG화학이 그 호주의 뭐 퓨어 미네랄즈랑 이제 회사랑 좀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니켈하고 니켈 만톤, 코발트 1,000톤 이제 공급을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그 양극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배터리 중에서. 네. 양극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소재니까 소재 확보 차원에서 이제 이런 좀 공급 계약을 좀 맺었던 것 같고 중국형 이제 모델3의 LG화학의 NCM811이 탑재가 되는데 거기에 니켈이 80%나 들어가기 때문에 니켈을 확보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서 아마 체결한 것 같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이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포스코가 있고 이제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 케미칼이 뭐 리튬 사업도 하고 있고 양극재도 하고 있는데 올해 초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하고 1.8조 원 정도 양극재 공급 계약을 좀 맺어놔서 그래도 뭐 그 수급에는 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3년 동안 전기차 배터리 100만 대에 탑재할 수 있는 물량을 이미 확보는 해놨기 때문에 네. 일단 수급은 좀 큰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신학철 CEO가 이제 로이터하고 이제 인터뷰에서 두 개의 자동차 메이커와 이제 조인트 벤처 설립 협상하고 있다 이렇게 직접 언급을 했고 테슬라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중국의 지리 자동차와 이제 미국의 GM과는 이미 했기 때문에 현대차일 수도 있고요, 사실 뭐 그게 이제 다른 외국계 자동차일 수도 있지만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요즘에 좀 투자 심리가 좋지는 않습니다. 2차 전지. 근데 이제 김노코 그 하나 금융투자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좀 의견을 좀 그 보고서를 보니까 네. 일단 대형주 위주로 좀 당분간 투자하는 게 맞다. 예, 단기적으로 왜냐하면 중소형 이제 소재 부품 장비 2차 전지 회사들이 너무 좀 멀티플이 비싸다. 아.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기대치도 좀 너무 높아졌고 그러니까 좀 쉬어가는 과정은 필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좀 약간 대형주로 네. 지금 2차 전지 투자하는 게 좀 유리하다. 그런 좀 보고서가 있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보고서 좀 말씀드리면 이제 KB증권의 그 하이난 연구원님이 쓰신 건데 지금 재정적자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미국에서. 네. 이제 어차피 이제 대선 이후에 돈을 풀 거로는 이제 다들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제 세 가지 이유가 경기 부양책은 이제 누가 당선돼도 무조건 통과는 될 거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이게 안 되면 고용 문제라든가 상당히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부양책 통과 시점은 아마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 방금 그 속보 보니까 그 낸시 펠로시 미국 이제 하원 의장이 데드라인을 못을 박았더라고요. 20일. 20일까지 합의 안 되면 대선 전에 안 된다. 못을 박았으니까 20일? 예, 네, 내일입니다. 20일 내일이네. 네, 내일까지 안 되면 대선 이후로 가는 거죠, 이건. 못을 박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분께서도 대선 이후로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과의 필요성은 양당 모두 공감은 하는데 네. 선거 전략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게 정부 지출이 확대될수록 사실 이게 저소득층에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고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 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공화당은 당연히 고소득층을 좀 기반으로 하니까 공화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이 대선 이후에 하는 게 좀 유리하지 않나 그런 좀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재정 적자가 이제 확대가 되면 금융시장 이제 금리는 당연히 국채가 발행되니까 상승할 거고 달러화는 당연히 약해지겠죠. 돈이 풀리니까. 네네. 그다음에 신흥국 통화는 당연히 강해지겠죠. 그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이게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로 좀 전환이 될 수도 있다. 시장의 색깔이 그런 것도 좀 염두해 두면서 네. 볼 필요 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는 좋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조정은 나올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은 맞다. 그러니까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위로 가는 좀 그림은 좀 계속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달러와 약세가 하나의 원인이고 그다음에 코스피 순익 전망치가 지금 9월 중순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삼성전자 영향이 좀 크긴 하지만 네네네. 그래서 지금 PER이 한때 13배 넘었는데 지금 12배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수가 많이 빠진 건 아닌데 이익이 올라가가지고
표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중장기 상승에 대해서는 좀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런 좀 의견이 있으니까 네.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보고서 중에서는 그 신한증권에서 이제 매주간 매주 이제 이익 변화를 좀 체크를 해주시는데 2020년 순이익 컨센서스가 지난주 대비해서 1.9% 국내 좀 상향 조정이 네네네. 됐고 3분기가 0.6% 4분기가 1.5% 상향돼서 4분기도 좀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증시 일정 좀 한번 표 가져왔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되고 뭐 산업 생산 이런 것들 발표되니까 체크해 보시고요. 네. 실적 발표 이제 대형주 시작되는데 오늘 GS건설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체크하시면 좋겠고 내일은 이제 넷플릭스 미국 시간 기준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하고 제일기획이 이제 그 실적 발표 들어가고 테슬라가 이제 완전 자율주행 기술 이제 공개 베타 버전 공개한다고 하는데 네. 한번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21일 날은 한국 수출입 동향 20일까지 데이터 나오고요. 제일 좀 이슈가 될 게 아무래도 테슬라 21일 날 이제 그 실적 발표하니까 좀 참고하시고 그날 현대차가 전기차 플랫폼을 드디어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이 GMP라는 이제 플랫폼 내년에 아이오닉에 들어가는데 그걸 이제 자세하게 좀 공개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다음 날을 역시 중요하겠죠. 그 미국 대통령 3차 TV 토론 네. 있고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두 번 재판이 있어요. 네. 그래서 경영권 승계 관련해서는 첫 번째 재판 이제 예전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할 때 그거 관련해서 좀 문제 없었나 이 재판이 시작되는데 첫 재판이라 아마 출석은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7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뇌물수수 혐의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그거와 관련해 이제 파기 환송심 재판이 열리니까 네. 삼성그룹 투자하신 분들은 또 이 뉴스는 좀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뭐 어떻게 나오는 게 주가에 좋은 건지는 뭐 네. 판단을 잘 하셔야죠. 네. 네. 그렇고 또 이제 이재용 부회장 얘기 나왔으니까 오늘 베트남 출국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저번에 이제 네덜란드 갔지만 아마 삼성전자가 지금 1년에 3억 대를 팔거든요. 스마트폰. 근데 베트남에서만 1.5억 대 생산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마 네네네. 추가 투자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베트남의 그 팽 총리하고 면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 나오는지 지켜보시고 갤럭시 S21이 이제 원래 보통 1월 중순 정도에 생산이 들어가는데 네. 올해는 좀 앞당긴대요. 아무래도 노트가 좀 안 팔려서 뭐 아이폰도 지금 나왔잖아요. 네. 그 아까 뉴스 보니까 아이폰 12가 그 중국의 최대 그 인터넷 쇼핑몰 중에 하나죠. 징동닷컴이라고 네. 거기서 1초 만에 130만 개가 팔려가지고 바로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예약 판매로. 130만 대? 네, 130만 대가 그냥 1초 만에. 열자마자 팍 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중국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좀 중국을 견제하는데도 아이폰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건 그거고 아이폰은 인기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중국에선 삼성은 사실 존재감이 없거든요. 중국에선 네네. 네. 그러게 말이야. 예. 네. 그래서 아무튼 아까 그 갤럭시 부품 회사들은 좀 한 달 당겨서 그 부품 주문이 들어오니까 실적에 좀 반영은 되니까 좀 긍정적일 수 있는 거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CGV가 저는 그러니까 이건 저의 개인적인 그냥 생각인데 네. 영화 관람료를 올려버렸더라고요. 뭐 주말 13,000원인가를 올렸던. 근데 이제는 그런 거보다 장사 안 됐는데 올려버렸어요. 관람료를 올리면 그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올려서라도 뭐 수익성을 보존하겠다는 것 같아요.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네. 제 생각엔 그래서 일반 평일로 이제 1시 이후에는 12,000원이고 주말에 13,000원인데 네. 넷플릭스 한 달 요금하고 이제 같아요 거의. 그렇게 뭐 이게 그러니까 참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넷플릭스랑 같은 요금 받고 누가 영화관 가겠냐. 네. 참 그런 좀 약간 웃픈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싼 거 있잖아. 대형 TV 싸잖아 요즘 또 대형 네. TV 하나 그 사다 놓고서 넷플릭스 가입하면은 네. 그래서 참 어려운 건 뭐 알겠는데 좀 관련료 인상에 대해서는 좀 얘기들이 좀 많아서 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 마무리를 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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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또 조금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염블리 우리 염승환 차장님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